이번 시간엔 원가닥 내부 위에 감고, 자, 원가닥 내부로 2회 감습니다. 안에서 바깥으로, 안쪽으로 감았죠. 그리고 바깥의 긴 노프에 2회 감습니다. 감았죠.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있는 쪽에 한 매듭이죠. 한 매듭 당겨주면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프를 내부로 2회전 한번 두번 했죠. 그래서 바깥으로 한 매듭 했죠. 오른편에 있는 로프에 한 매듭. 아주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내부에 2회전 한번 두 번이죠. 바깥에 한 매듭. 오른편에도 한 매듭, 한 매듭 당겨주시면은 매우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죠. 그래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